자, 모 집단이 있고요. 표본이 있습니다. 모 집단을 계산을 하려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표본을 추출하는 거죠. 그래서 표본들의 뭐를 평균을 가지고 모 평균을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 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를 때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의 값을 X바라고 하면 모평균 M에 대한 신뢰 구간은 이렇게 대부분의 시험에서는 두 가지가 출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뢰도 95% 신뢰도 99%도 중요하지만 어디에서부터 쭉 따라왔는지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은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부터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사이에 있다. 99%는 1.96이 얼마로 바뀐 것? 2.58로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숫자를 다 외워야 되나요? 절대 아닙니다. 밑에 보면 항상 단이라는 말로 1.96과 2.58은 주어져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0.99라는 말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것을 2로 나누면 얼마가 된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충분히 어떤 것을 대입해야 될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모평균을 몰라서 모평균을 추정을 할 건데 과연 선생님 그러면 시그마 모표준편차는 알고 있나요? 모평균도 모르면서 모표준편차는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몰라요. 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표준편차 대신에 표본 표준편차는 구할 수 있죠. 표본에서는 구할 수 있으니까 표본 표준편차를 사용하시면 돼요. 모표준편차 대신 뭐였습니까? 모표준편차가 시그마죠. 시그마 대신 표본 표준편차를 다른 이름으로 쓸게요. S를 사용하면 됩니다.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클 때 또는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일 때는 모표준편차 대신에 표본표준편차를 사용하면 되는데 그런 문제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신뢰도, 신뢰구간, 추정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모표준편차가 주어져 있지 않더라도 뭐를 사용하면 된다? 표본표준편차를 그냥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즉, 이 시그마 대신에 뭐를 넣어도 된다? 표본표준편차 S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절대 헷갈리지 말고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간이잖아요. 구간을 얘기할 때는 뭐도 중요해요. 그 길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만큼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죠. 신뢰 구간의 길이는요. 뒤에 있는 값에서 앞에 있는 값을 그냥 빼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럴 수가 있죠. 95% 신뢰도의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시오.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에다가 뒤에 앞에 있는 X바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빼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X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돼서 사라집니다. 똑같은 게 두 개 있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쓰면 이 값이 바로 신뢰 구간의 길이입니다. 그러면 신뢰도 99%에 대한 신뢰 구간의 길이는요. 어떻게 될까요? 2 곱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굳이 95%, 99% 안 할 수도 있습니다. 97%에 대해서 하고 싶어요. 마이너스 알파, 알파 값이 얼마가 되면 돼요? 0.97이 되게 하는 이 알파 값을 찾으면 되죠. 이 알파를 여기다 대입하면 바로 신뢰 구간의 길이가 나오게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계속 같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 바로 나옵니다. 모평균의 신뢰 구간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일 때 베타 빼기 알파를 신뢰 구간의 뭐다라고 한다?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신뢰 구간의 길이는 그래서 2 곱하기 C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이 C라는 것은요. 신뢰도에 따른 알파 값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99%에 따른 알파 값은 얼마? 2.58이 되고요. 95%에 대한 알파 값은 1.96입니다. 이런 값들을 그냥 대입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 문제 한번 볼게요. 여러분 교재에 있는 문제입니다. 이베스 학생 100명을 이미 추출하여 1년간 인터넷 강의를 듣는 시간을 조사하였더니 평균이 1800시간, 표준 편차가 120시간입니다. 여러분, 표본이죠. 조사했어요. 몇 명을? 100명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평균 X바가 얼마다? 1800시간이고 표준 편차, 표본의 표준 편차 S라고 둘게요. 120시간이었어요. EBS 학생 모두의 1년간 인터넷 강의를 듣는 시간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 써볼게요. X바 마이너스 95%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였습니다. 시그마 알아요? 몰라요? 지금 사실은 몰라요. 그렇지만 N이라는 숫자는 충분히 크기 때문에 S를 뭘로 사용해도 된다? 표준 편차로 사용해도 된다. 따라서 여러분은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됩니다. 1800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100분의 시그마 얼마? 120, 콤마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100분의 시그마 120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루트 100은 얼마입니까? 10이죠. 약분돼요. 12만 남죠. 여기도 마찬가지 10이죠. 약분돼서 12가 남고 결국 1.96 곱하기 12만 계산해서 1800에다가 빼주고 1800에다가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요 X바는 1800이겠죠? 1800. 자, 1.96 곱하기 12를 계산하면요. 저도 계산해요. 여기 연습장에 다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해보셔야 돼요. 선생님 잘 계산했어. 넘어가면 안 돼요. 23.52가 나와요. 23.52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 값은 얼마가 됩니까? 1800에서 23.52를 빼면 1776.48에서부터요. 1823.52가 바로 신뢰 구간이 되게 되는 겁니다.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이 값에서 이 값을 그냥 빼주면 되죠. 또는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100분의 120인 12를 계산해도 신뢰 구간의 길이가 나오겠죠. 이 값은 그래서 끝까지 계산하면 47.04 정도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우리가 신뢰 구간이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사실 신뢰 구간이라는 것은 최근에 오히려 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에서도 이 문항이 나왔었고요. 2013 9월 모의평가에서도 나왔었어요. 이런 문항들은 우리 잠시 쉬었다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